안녕하세요.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은 무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저께 이번 지난 월요일하고 입동도 지나갔고 또 조만간에 제가 또 출타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무는 특히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를 뽑고 있습니다. 오늘 무 뽑는 것과 그리고 그 뽑고 난 다음에 무청 말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무 저장 방법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무잎을 보면요, 이런 잎들은 그 스리를 너무 강하게 저온 피해를 받아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. 참고로 배추 같은 경우는 회복력이 있어 가지고 좀 회복이 되는데 무는 이렇게 회복력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, 금년도 여기 대략 한 3m 정도 여기 그 참깨 심었던 곳인데요, 이 자리에 배추, 무, 그리고 당근, 그리고 그 상추, 상치 이렇게 심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상추도 좀 예쁩니다. 지금 아주 맛있는 상추가 지금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요 당근도 수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 열심히 뽑았는데 마지막에 몇 개 남았습니다. 대략 한 3m에 대략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60개 조금 넣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밀식을 해가지고 그 많이 심었는데요, 원래 그 폭이랑 간격을 예,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는 25cm 이상 두면 잘 큽니다. 하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5cm 내외 좁게 심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사이즈가 보시면 이렇게 대략 한 1.2kg에서 1.4kg 정상적인 무가 됐습니다.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좁게 심은 이유가 1kg 내외 부부간에 두 식구 먹기 딱 좋은 사이즈 그것을 원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 생각보다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금년은 배추, 무 이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. 특히 맛도 좋고 이게 그런 이유가 아마 일조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손뼘으로 쟀을 때 한 뼘이 넘으니까 대략 한 20cm 내외, 무게는 보기니라도 이게 한 1.2kg 정도 나갑니다. 1.2에서 1.4kg 이렇게 제가 무를 수확을 했고요.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제가 그 무 자르는 방법, 예, 무 자르는 방법과 이제 무청 말리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무 자를 때요, 이게 아깝다고 제가 하나 시범을 보여줄게요. 지금 칼이 지금 빌려줘 가지고 해수가 안 됐습니다. 이제 옆집에 할아버지가 좀 빌려달라고 빌려줬더니 해수가 안 됐네요. 그래서 부칼 큰 게 없고 좀 작은 거 과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. 이렇게 아깝다고 얇게, 이건 잘 잘렸다. 이게 이렇게 좀 얇게 만약에 잘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서 싹이 납니다. 저장할 때, 보관할 때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. 좀 아깝지만 과감하게 잘라줘야지 이게 싹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이제 저는 자른 요 무잎은 요거는 좀 다 잘렸기 때문에 바로 와서 제가 국을 끓여 먹을 거고요. 이렇게 자른 것은 자르게 되면 일단 보고 좀 그 하엽 항아 현상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뺍니다. 이런 것들은 빼고 나중에 먹기 좋도록, 이게 마르면 잘 모르거든요. 이렇게 그 슬이 맞아 마른 거는 요 끝만 좀 떼고요.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실내 작업장 내 실내입니다. 이게 무청은 그늘에서 말리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. 이렇게 걸어둡니다. 무청 그 묵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걸어두면 여기 잘 말라요. 저는 이렇게 해서 겨울에 제 먹거리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, 다음은 제가 보관하는 방법,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무를 제가 보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좀 아주 큰 것, 이런 거 지금 이런 건 한 1.78kg 나갑니다.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, 좀 중간 정도 사이즈가
보관하는데 좋다. 저는 사실 이거 더 작은 것을 원했는데,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원했거든요. 이게 한 800g에서 1kg 갑니다.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전 실패입니다. 제가 좀 작은 것을 키우려고 좁게 심었는데, 아, 이렇게 큰 게 나와버렸네요. 제 계획대로 조금 안 됐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무는 아닌 적당한 사이즈, 약 한 1.2kg 내외 무가 나왔다. 그러면 다행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, 제가 보관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옛날식으로 장독에서 보관하는데요. 참,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, 따냈는 거, 좀 거친 잎들은 지금 다 닭을 줍니다. 여기 앞에 꼬꼬닭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닭을 준다. 아이, 꼬꼬닭 소리가 들리네요. 잠깐 보여드릴까요? 예, 저는 천 개 키우고 있는데, 이렇게 저는 그 야채 같은 것을 닭을 많이 먹입니다. 그리고 여기 미생물도 뿌려주고 해서 대략 한 3년 가까이 먹였는데 아직까지 닭장에 냄새가 안 나요. 한 번도 똥을 안 치웠는데도 미생물 뿌리생 골드 제가 주기적으로 1년에 4 내지 5회 제가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. 예, 요것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가지 심었던 곳입니다. 가지를 다 뽑아내고 단지를 묻었는데요. 옛날식입니다. 옛날식 우리 조상들이 그 발견해낸 그런 지혜, 삶의 지혜 그대로 다 씁니다. 조금 변형한 것은 약간의 더 이제 습기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가를 좀 하는 것도 있고, 그 특별한 건 없이 거의 뭐 옛날식입니다. 제가 하는 방법, 왜 이런 이야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저는 참고로 요 단지 안에 이런 벽돌을 넣어놨습니다. 보도블록. 왜냐하면 안에 혹시 습기가 차가지고 바닥 부분이 물이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넣고,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신문지를 돌돌 뭉쳐가지고 이걸 안에 넣습니다. 안에 일정 부분 넣고요. 왜냐하면 이게 습기 조정용입니다. 넣고 나면, 예, 이렇게 넣고요. 넣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옛날식으로 옛날 어르신 하던 그 방법 그대로 집을 넣습니다. 주변에 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집은 구하기 쉽습니다. 이렇게 집을 집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무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. 요 정도 넣고 이렇게 하면, 하고 난 다음에 무는 꽁지 채로, 꽁지는 안 자르고 이렇게 무를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제가 시원한 거기 때문에 몇 개만 넣고 제가 다음 단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단지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, 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단지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. 어떻게 한다? 습기가 안 들어가도록 비닐을, 그 비료 포대, 재활용해서 이렇게 덮고요. 이렇게 덮고, 단지 입구를 덮고, 그 다음 단계로 쥐가 안 들어가도록,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돌판이나 나무판이나 뭔가 눌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 겨울에 쥐가 들어간다. 들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무는, 이 무는 못 먹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런 부직포를 듣고요. 그리고 저는 그냥 모양상 어차피 있는 단지 뚜껑 이렇게 덮어줍니다.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. 제가 단지를 두 개를 묻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가 무 그리고 당근 이렇게 저장하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? 내년 4월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월달에는 이게 또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관하고 남은 것은 집에 냉장고에 이제 몇 개 정도는 냉장 보관해서 그 이후에도 먹는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, 이게 제 단지로 해서 이렇게 땅에 묻는 방법 원리는, 그 원리는 전 늘 외를 중시하는데, 그 원리가 뭐냐,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요. 다시 요거로 꺼내고요. 이 단지 안은 이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왜 안 떨어지는가 하면 지온이 그 영상 13도 14도라고 합니다. 땅의 온도가 그득은 얼을지만은 땅 안쪽은 그 30도 이내는 온도가 13도에서 14도이기 때문에 얼지 않는다.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지를 묻었다. 그리고 이걸 단지를 묻을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뭐냐, 비가 왔을 때 이 빗물이
이 단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뚜껑 단지 상단부가 조금 돌출되도록 위에 덮어요. 돌판을 덮었을 때 물이 흘러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겨울에도 비가 올 수 있고 이게 4월 달까지 먹기 때문에 2월 3월 달에 봄비가 왔을 때 빗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무 수확 그리고 무 수확하고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오늘 그 당근까지 수확하고 제가 보관하고 그렇게 제가 하루 그 일과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. 아, 오늘 참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하겠다. 예. 그렇게 할 생각이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무 수확하는 방법, 무 수확하는 시기, 무 수확은 어쨌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진다. 그러면 수확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. 영하 1도 이런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정 관계로 금방 수확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 강선으로 된 활죽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주고 그 위에 이렇게 모짜리 부지포 이 부지포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덮어주면 요 안쪽은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혹하는 안 되지만은 급한 물은 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이렇게 무수확하는 시기 영하 2도 내려가기 전에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고 벌써 당근이 보인다 오늘 캘 건데 차피 예. 좀 이따 당근은 별도로 제가 7월달 파종한 것, 8월달 파종한 것, 그리고 6월달 파종한 것 비교도, 비교 영상도 이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세 번 구분해서 심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. 이렇게 오늘 무 수확하고 보관한 방법. 저는 보관을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. 이 외에도 그 신문지에 싸서 비닐을 꼭 묶어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뭐 빛이 안 드는 뒷베란다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제가 필요한 거 한두 개 꺼내서 이제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먹는다.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예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복분자는 드디어 단풍이 져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. 여기 가장 정상적인 루틴입니다. 단풍이 들고 마르고, 여기. 이건 참고로 그 누린제 방제를 위해서 제가 해놨던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